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방범건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사실상 변화되는 세무상 쟁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착공,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준공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시가 아주 노후화된 지역 전체를 다 이게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 이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를 얘기하고,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도로가 그래도 정비가 되어 있는 실질적인 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해당이 되죠. 단지 하나가 새로 이제 멸실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새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 진행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세무상 쟁점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그중에서 세무상으로 가장 영향이 있는 단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시장 군수 인가를 받는 단계로서,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가지고 이 해당 지역의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나 혹은 신축된 건물들을 지었을 때 정말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거를 판단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세무상 쟁점은, 일단 사업 시행 인가가 진행이 되면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진행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조합원이 될지 안 될지가 미리 선택이 돼야지, 조합원을 안 하실 분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현금 청산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또 내보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이 시기에 일어나고, 이러한 현금 청산을 받은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10% 그리고 15%에 해당되는 세액 감면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감면을 통해 가지고 세액 감면을 받을 때 사업 인정 고시일이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상에서 사업 시행 인가일과 동일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이제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물건을 양도할 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가장 중요한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하고 인가 후에 양도 차익 계산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일 그 날짜가 기준이 돼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짜고, 어떤 지자체에서 관보에 고시한 고시 일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납세자분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셔야 되고, 납세자분이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서류나 정보를 어떻게든 얻어내셔야지만 실질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되면은 사실상 조합원 권리가액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얼마의 청산금을 더 지급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결정이 되고, 그 권리가액과 청산금을 합산한 분양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진행이 되면 이주나 철거가 동시에 요즘은 이제 사업상 많이 진행이 되고, 기존 부동산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 전환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준공 단계입니다.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이제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 완공 후에 조합원 이제 분양권을 얻은 분들은 이제 입주가 되고,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준공일이 된 시점에 기존의 원 조합원분들은 당연히 이제 준공일을 거쳐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양도를 하게 되지만, 승계 조합원에 해당되는 분들, 이제 권리, 그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 취득하신 분들은 승계 조합원이 나중에 신축 아파트까지 가가지고 양도를 했을 때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 시점이 준공일 이전에 본인이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했을 때가 아니라, 준공 당시가 사실상 사용 승인일에 해당되는 준공 당시가 승계 조합원의 취득 시점이 된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기존의 조합원 입주권 권리 상태가 부동산으로 전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납세자분과 1차적인 상담을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진행을 할때 가장 중요한 그 요소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